자, 이번 시간은 154페이지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우리는 중개 실무기 때문에. 자, 154에 금융기관 우선편제권 승계라는 건 뭔가?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현재 여기 금융기관이 있는데 지금 임차인이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이었어. 전세인데. 이번에 1억을 올려달라고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 1억을 대출해줘요. 대출해주고,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채권 4억 중에서 대출해준 만큼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를 하게 되죠. 1억치를 양수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1억치를 승계한다. 뭐 이런 제도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매되면 금융기관이 1억만큼의 우선변제권 행사, 배당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해서 채권의 수가 원활하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금융기관이 좀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런 제도예요. 이런 제도를 2013년에 신설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동합 1번, 아래 쭉 열거된 금융기관만 허용돼요. 아래 열거된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게 되면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변제권 승계한다. 전부 승계하는 건 아니고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승계한다. 동그라미 2번, 금융기관이라도 다음의 경우는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우선변제권 행사는 배당 요구라고 읽으시면 된다고요. 배당 요구할 수 없다. 왜?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했으니까.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했는데 또는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했는데 그 등기가 말소됐다. 자, 그렇다면 금융기관도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행사가 안 되니까. 자, 3번.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 행사 배당 요구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 또는 대위의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근데 임차인은 계속 살고 싶은데 금융기관에 나서가지고 설레발 치는 거죠. 나가게, 네? 나가게. 이렇게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자,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양글 5번. 확정일자 부여. 이게 작년에 정답으로 출제됐어, 이 부분에서. 일단 1번은 확정일자를 어디서 부여하느냐.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거기까지는 지나가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 등기소, 공증인. 다시 지방법원의 지원, 그다음에 등기소도 되고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도 되고 아마 지방법원 쪽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임차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우선 확정일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X. 자, 동그라미 1번은 그쪽을 주의하시고, 동그라미 2번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라는 걸 만들어라. 3번, 확정일자 부여는 어떻게 해주냐? 3번도 출제됐어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다가 표시해주는 방법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4번, 주택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이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이 집이 근저당권 설정되어 경매된다면 건물 전체가 경매가 되는 거죠. 여기 임차인들이 현재 A, B, C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 주택 일부의 임대차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를 중개하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되면 전체가 경매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임차인들은 이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니 다가구 주택 일부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이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에 대한 현황도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 판례가 있었죠, 우리. 그럼 다른 임차인들은 현재 등기 안된 임차인이니까 실제 권리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거죠.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차임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을. 근데 임대인에게 요청해도 확인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즉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일 이런 건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찾아가서
정보 제공 요청을 하고 이걸 확인받아서 개공에게 자료를 제공해주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자에게 설명을 하라 이런 의미예요. 자, 이런 제도.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기업번 갑니다. 기업은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 부여기관에 밑줄 친 부분 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이걸 다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니은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그 누군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 안 적어도 됩니다. 아까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이 대표적으로 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에요. 또 있고요. 또 누가 있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있어요. 이 자들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밑줄 친 거 요청할 수 있는데 거기 뭐만 빠지냐? 인적사항만 빠져요. 인적사항. 그럼 예를 들어 문제를 보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에 기재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X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밑에 니은의 네 번째 줄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까지 있어야 돼. 이게 작년 임차인 동의여서 정답이었거든요. 인적사항 요청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만 동의가 필요하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동의는 필요 없어요. 다시 기억 니은을 잘 정리하셔야 돼.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밑줄 친 걸 다 요청할 수 있어요. 인적사항, 목적물,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 기간 전부 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밑줄 친 것 중에 인적사항 빼고 요청이 되는데 이 중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동의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됐고요. 5번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내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수수료, 정보제공수수료 그리고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주임법은 관할부서가 법무부예요. 자 오른쪽에 소임차인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저 밑에 표를 보시면 표에 음영 처리된 부분을 보니까 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서울 1등은 서울, 3등은 광역시. 자 다시 시작. 1등은 서울, 3등은 광역시. 나머지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중에 인천, 세종시 이런 데는 2등. 나머지 기타 지역, 광역시, 군지역은 4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1등은 서울, 3등은 광역시, 그리고 과밀, 인천, 세종시 2등, 나머지 기타는 4등인데 1억 1000에서 1억으로 1000 내려가고 쭉 6000까지 내려갔다가 또 1000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1억 1000에 1억에 6000에 5000이다. 3분의 2씩 받아요. 1억 1000을 3으로 나누면 3000 600하고 얼마 남잖아요. 3,700 이렇게요. 1억은 3,400, 6천은 2천, 5천은 1,700이다. 이렇게 되죠. 서울권 꼭 계약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주의할 점 뭐냐면 지금 서울에서 소액 임차인은 1억 1000인데 1억 1000 이하인데 3,700까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증금은 1억 1000 이하 이거는 보증금만 고려해요. 보증금만 고려하고 차임은 고려하지 않아요. 차임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까지 아셔야 되거든요. 자, 서울인데 보증금이 1억 1000이에요. 1억 1000인데 월 차임이 100만 원이에요. 그렇더라도 이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해요. 해당합니다. 이게 순수 전세로만 1억 1000으로 한다면 소액 임차인은 너무 드물 거예요. 드물 거예요. 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1억 1000, 보증금이 1억 1000 이하면 월차임은 얼마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뭐다? 소임차인이다. 이자는 경매가 될 때 자 1번에 저당권이 있다. 2번에 임차인이 대항요건 갖추고 서울에서 1억 1000이라면 이자는 얼마를? 3,700을 얘보다 먼저 가져가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죠. 어차피 저당권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빈방에 안에 있으면 3,700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보증금종 일정액의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가져가는 거잖아요.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는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야. 확정일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다시 올라가서 1번 주택에 대한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일정액을 담보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동그라미 2번. 근데 임차인들이 여럿이다 보면은 여러 명이 있다 보면은 이들을 다 주다가 얘가 남을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 대지가입 포함한 주택가액의 얼마?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2분의 1 범위에서만 이걸 인정한다. 소액임차인 일정액 범위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데 대지가입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 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 말도 하셔야 돼.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소액임차인 범위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양가로 2번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소액임차인 그들의 보증금종 일정의 범위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어디에? 법무부에 둔다. 법무부예요. 국토부가 아니고 오로지 소액임차인 범위 기준 이것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최대 15명 모여가지고 표만 만든다. 표만. 각자 준비물들 있죠. 뭐 종이, 연필, 콤파스, 지우개, 색연필, 뭐 형광펜, 크레파스 뭐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인원이 팡팡 남아요. 그래서 소액임차인 범위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둔다. 위원장 포함해서 9명, 15명. 9월 15일, 우리 정책심의위원회는 10월 15일, 7월, 7월 11일, 그리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월 15일.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 차관이네, 차관.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2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한 번만. 그리고 매년 1회 정기회의를 해요.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 위원회 3분의 1 이상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더할 수 있고 밖에서 문 잠그고 비공개로 해요. 고깃집에서 한다고 그랬죠? 어떤 고기? 차돌박이. 고깃집에서 밖에서 문 잠그고 다음 월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요. 네. 그래서 법무부 차관이니까 차돌박이에요. 그리고 9월 15일 날 먹어요. 9월 15일 날 정기회의라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9월 15일 날 이거 뭐 해서 고기를 먹는 거야. 다음 월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고. 그리고 위원장이 고기 먹고 싶은 날, 위원회 3분의 1, 삼겹살 먹고 싶은 날 임시회의를 더할 수 있다. 자, 들어갑니다. 소액임차인 보셨고, 자, 들어가셔서 이 156쪽에 맨 위에 있는 건 1번 아까 보신 거고 2번 참고하시고 3, 4, 5번 하시면 돼요. 3, 4, 5번. 자, 2번은 뭐냐면 그 소액임차인이 2명이다. 근데 가정공동생활 한다. 각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합산해서 소액임차인을 판단한다. 이 부부가 들어왔는데 부부가 서울에서 1억, 1억 6천인 거예요. 그러면 소액임차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죠. 남편 앞으로 8천, 와이프 앞으로 8천에서 계약서 두 장 써가지고 소액임차인처럼 꾸민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합쳐버린다. 이거. 자, 3번은 대지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됐어도 그 지상건물 소액임차인은 대지 환가대금에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런데 적어도 대지 저당권 설정 당시 뭐는 있었어야? 건물은 있었어야 한다는 거야. 건물은 있었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 액수가 많아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는데 추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해서 보증금 감액해 소액임차인 범위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1번 저당권자가 볼 때 뭐 꼼수 부리는 것 같잖아요. 그랬어도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는 등 무효한 사정이 없다면 이자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말이었어요. 5번은 점포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 설정됐다. 이게 근저당 설정 당시는 상가 임차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거기에 주택 소임차인이 새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랬어도 소임차인은 인정하겠다. 저당권자보다 일정 금액 우선 변제 해주겠다. 이 주임법은 공부상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지. 자, 임차권 등기 명령.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만 가능하죠.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공동 아니고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거고. 2번은 이런 말이죠.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었다면 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 대항력 우선 변제권. 없었던 사람은 두 개 다 생겨. 근데 있었던 건 유지가 되고 없었던 건 생겨. 이게 두 번째 주의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항 요건은 갖추었으나 확정일자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한 경우 우선 변제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걸 냈단 말이에요. 취득합니다. 그럼 두 개 다 있었다면은 두 개 다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3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됐는데 그 등기가 되고 기존 임차인은 나갔죠. 거기에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4번, 5번 이런 것도 아셔야 돼. 4, 5, 6번 다.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이 신청했는데 기각했다. 그러면 항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대위에서 임대차를 해지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7번은 이미 임대인은 이행지체가 된 상태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고요. 이런 쪽에 기간. 최단 기간 2년 보장. 기간 정함이 없어 2년 미만 정해서 2년으로 본다. 다만 2년 미만의 유효함은 누구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2년 미만의 유효함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자,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 이렇게 법정 갱신되면 몇 년? 2년으로 본다. 그리고 이익이 연체하면 허용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법정 갱신되면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 임차인만 된다는 거죠. 해지는 임차인, 임대인이 통지받고 석 달 지나면 회동이 생긴다. 차임 증감 1번.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 당사자는 증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증액 청구도 되고 감액 청구도 되니까 감액만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5로 풀어요. 다만 증액은 20분의 1로 제한하고 한 번 증액 후 1년 이내 못한다. 이렇게 제한하는 거죠. 감액은 제한이 없으니까 2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 맞다고 해야 돼요.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이 증액 제한, 20분의 1을 제한하고 한 번 증액하면 1년 이내 못하고, 이 증액 제한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할 때 종료 전이라도 합의로 증액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그다음에 3번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차임으로 돌린다 이거죠.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다음에 둘 중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걸 곱한 걸 초과할 수 없다고. 예를 들어서 현재 1억인데 보증금은 4천으로 내린다. 그다음 나머지를 월차임으로 받자 이거죠. 이럴 경우에 돌려주는 금액이 얼마야? 6천인데 여기다 곱하기 연 1할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3.5 둘 중에 낮은 거.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1.5로 주었다. 그럼 이제 5%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다가 5%를 곱하라는 얘기야. 연 5%. 6천의 연 5%는 300만 원. 300만 원이 1년치 차임.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25만 원의 월 차임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낮은 거. 더하기 3.5 이런 숫자들. 다음 4번은 증액비율을 초과해 차임 보증금 지급했다. 월 차임 산정률 초과해 차임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된 차임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자, 임차권 승계. 임차인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단독으로 임차인 권리금을 승계하겠지. 뭐 이건 어려운 거 없고. 근데 2번,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권자 있었어요. 뭐 아들, 딸이 있었다 이거지. 근데 같이 살았어. 다 같이 살았다면 상속권자가 승계해도 뭐 엄마랑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와 매촌인의 친족이,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 나가 살면 공동승계 이러면 돼. 나가 살면 공동승계다. 이촌이요. 사촌이 아니에요. 다음,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는다. 그 다음 그 안에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 권리 의무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자, 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어떤 장관,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법무부 장관 조심하면 돼. 국토부 장관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가 없다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이러면 돼요. 다음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2017년 5월 30일에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익혀두셔야 돼요. 주택임대차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의 조정위원회를 꼭 둔다. 공단 지부에 꼭 둔다 이거예요. 공단 지부에는 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둔다. 그리고 각 시도는 지자체 실정을 고려해 조정위원회 둘 수 있다. 공단 지부가 우리나라에 6군데 있거든요. 뭐 서울, 경기 수원, 그 다음에 충청도 대전, 호남의 광주, 그 경상도의 대구, 부산 2개인데 있거든요. 강원도도 없고 제주도도 없어요. 부족해요 이게. 그래서 공단 지부에는 꼭 두고 각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밑에 심의 조정상도 누린 다 기능해야 돼요. 당사자는 차임 보증금 증감 분쟁 발생하면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내거든. 1번도 당연한 거죠. 뭐 임대차 기간 분쟁, 보증금이나 주택의 반환, 그리고 유지 수선. 아주 당연한 것들이고. 저는 대통령령에 들어있는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건 그 공인중개사 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 분쟁 발생에도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다음 조정위원회 구성은 숫자가 특이해요. 5월 30일에 만들어졌죠. 근데 5명 이상 30명 이하 이렇게 위원 구성해요. 특이한 숫자예요. 5명 30명 5월 30일 임기는 특이하게 3년이야 3년. 오 정말 특이하잖아요. 3년 연임도 가능해요. 이 과목의 전체에서 여기만 3년이에요. 나머지 다 2년입니다. 여기는 3년이고요. 연임도 가능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연임도 가능해요. 조정위원회 위원 될 수 있는 사람은 법률가들인데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냥 쭉 하세요. 그냥 쭉 이렇게 하세요. 정신 멀쩡할 때까지 쭉 하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처리 기간은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라 이거야.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은 조정위원회 의결 거쳐서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이거죠. 3회 배수가 많이 나와요. 3회 배수가 30명, 3년, 60일, 플러스 30일 이렇게.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상임법 갑니다. 상임법. 상임법은 대부분 주임법과 같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산보증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환산보증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으로 한 거죠. 현재 이제 개정돼서 올해 4월 달에 개정돼가지고 서울은 9억 이하죠. 9억 이하. 그 숫자들 외우셔야 돼. 현재 거. 4월 2일자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첫 시험입니다. 9, 5, 6, 9, 5, 4, 3, 7. 9, 5, 6, 9, 5, 4, 3, 7. 6, 9, 5, 14. 또 외우기도 괜찮아요. 9, 6, 9, 5, 4, 3, 7. 1등은 서울, 3등은 광역시라고 그랬지. 특이한 게 여기가 2등이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어. 부산은 제2의 도시예요. 상임법에선 제2의 도시. 다시 과밀, 인천, 부산이에요. 부산도 있어. 특이하게. 그 다음에 3등은 광역시와 세종시. 인천, 부산 빼고 나머지 광역시, 세종시. 아까 세종시는 주임법에서는 그 소임차이는 2등이었거든요. 여기도 3등이에요. 또 사람 헷갈리게. 그 밖에 지역 광역시 군지역이다. 그래서 9, 6, 9. 9, 6, 9, 5, 4, 3, 7. 부산은 6억 9천이에요. 부산은 6억 9천.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돼. 부산 같은 경우는 6억 9천이다. 자, 이렇게 환산보증금 제도가 이번에 개정됐고 전 임차인의 한 95% 가까이가 환산보증금 범위로 다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
현상금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만 적용된다.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 표준계약서 3권 대요 이렇게 하죠. 환산보증금이 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있다. 갱신요구권 10년, 갱신요건 인정되고 3기 연체 해지, 권리금 제도,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법무부 장관은 권장할 수 있다. 이것만 적용됩니다. 이거 외엔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 그 박스 안에 그 2번 갱신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 2번, 3번을 묶어보시는데, 자, 갱신요건은 인정되어 10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임대인은 증액을 청구할 수 있거든. 이때 증액을 청구할 때는 100분의 5로 적용돼 제한하진 않아요. 그래서 환상보증금 초과 임대차 계약 갱신은 조세 공과금이나 주변 상가물의 차임 보증금이나 경제적인 변동을 고려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정이 있으면 100분의 5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2년에 상임법, 2013년이구나. 2013년 8월 달에 상임법을 개정해서 환상보증금 넘는 임차인도 갱신 요구권은 줬거든요. 근데 갱신 요건을 주면서 이거 하나는 양보라고 한 거예요. 증액은 우리 마음대로 하자고. 그래서 그 서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거죠. 경리단길 뉴스에 나오잖아. 여기 망해, 이것 때문에 망해버린 거거든. 갱신 요구에서 5년 보장 받은 뭐해? 주변 시세에 맞춰서 계속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막 두 배씩 오르막 이러니까 뭐 다 쫓겨나고 프랜차이즈 들어오고 다 같이 망해버린 거지 뭐. 그렇게 된 거죠. 자, 뒤로 가보시면. 환상보증금이 넘어버리면 다음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이자 우선변제권, 확정이자를 아예 부여하지도 않고 우선변제권이 없어. 이 경매 시 후순위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그럼 틀려요.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 승계하는 건 당연히 없죠. 임차권 등기명령도 적용이 안 돼요. 규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그럼 틀려요. 아무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면 다 틀리는 거예요. 상임법의 내용이 다 틀려요. 목적 갱신은 적으세요. 5번 옆에다가 민법 적용. 그러니까 상임법에 목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민법 임대차 목적 갱신을 적용해. 그러니까 환상보증금 넘는 경우에는 목적 갱신 되는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민법 적용해서.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 해지 통고가 돼요. 그리고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후, 임차인 통고하면 1개월 후 흐리게 생기는 민법을 적용돼요. 자, 그리고 100분의 5로 제한하는 거 없어. 월차임 전환할 때 산정률 제한반과 다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예상 지문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임대인은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다. 사업자 등록은 했다. 자, 그럼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자, 1번. 자, 갑으로부터, 건물주 갑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제3자 병은 임대인 지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대항력 인정되니까. 그 다음 2번. 임차인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10년까지 갑에게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좋아. 3번 조심해야 돼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5라고 풀쳐가려야 돼요.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건까지는 맞아. 그런데 증액을 청구할 수 있거든, 다만. 그래서 4번이 그거예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됐을 때 임대인은 주변 상가의 차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00분의 10도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다.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기 연체 해지할 수 있다. X, 3기. 건물이 경매로 매각됐다. 이때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우선 변제들은 무조건 틀려. X.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X. 그런 게 없어. 없습니다. 자, 계약 기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본다. 없어. 그냥 기간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8개월로 정했을 때, 자, 1년 미만의 유효함은 원래는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1년 미만의 유효함은 둘 다. 그래서 임대인도 주장할 수 있다. 5, 9번도 조심해야 되고. 목적 갱신 1년으로 본다? 틀려. 그 다음에 전차인 내에 적용되는 것은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 기간 안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갱신 요구도 된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 3번 같은 건 당연한 거고,
2번, 3번, 4번은 형평에 맞게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형평에 맞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다 3기, 3기, 뭐 100분의 5, 100분의 5 제한은 똑같이 적용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권리금이 인정이 안 된다. 전차인에겐 뭐가 인정이 안 돼요? 권리금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건 잘 아셔야 됩니다. 저 오른쪽에 대항력, 대항력은 모든 임차인에 적용하죠.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 생겨요. 다음 날. 그날이 아니에요. 등기하면 그날부터 생기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 등기 없이 하면 다음 날 생겨요. 다음 우선 변제권. 여기부터 쭉 저 밑에까지는 환상보증금 넘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는 어디서만 찍어준다? 세무서장만 부여한다. 확정일자 받으면 경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모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할 때는 건물을 비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당 받을 때 빼야 되죠. 그래서 임차인은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 행사, 배당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는 없다. 2번도 되게 시험 좋아하거든요. 아까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 승계는 주임법과 똑같아요. 보증, 우선 변제권 추진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 양수하고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 승계하고 똑같아요. 동그라미 2번도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동그라미 3번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 행사를 위해 임차인을 대리, 대위, 임대차 해제할 수 없다. 자,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정보 제공. 확정일자는 어디서만 찍어준다? 세무서장만. 2번은 확정일자 부 만들어라. 3번 중요하겠죠. 또 임대차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역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중에 4번 계약을 뭐 할 사람, 체결하려는 자는 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임대인 동의 얻어서 정보 제공 요청이 되는데, 그럼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뭐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소유자, 임대인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 이런 애들이에요. 뒤로 가보면 6번하고 7번을 비교하십니다. 아까 똑같아요. 6번은 임대차 계약을 이미 체결한 당사자, 박스 전부 다 요청할 수 있어. 인적사항, 소재지, 목적물 면적, 사업자 등록 신청일, 차임 보증금 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이런 것들. 자, 7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인적사항 빼고 요청이 되는데, 그 중에 동의가 필요한 건 누구만 필요하다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만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동의가 필요 없어요. 동의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양글 5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쉬운 내용이니까. 세무서장 확정일자 부여한다는 얘기고. 자, 소액임차인. 아까 주택 소액임차인은, 아까 주택에서 소액임차인은 서울에서 얼마였어요? 서울에서 1억 1000. 1억 1000 이하일 때 얼마까지? 3700까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상가는 서울에서 6500. 6500 이하일 때 뭐 2000 뭐 200까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주의할 점은 상가는 환산보증금으로 고려해요. 환산보증금으로 소임차인을 판단한다. 이것만 추가로 알고 가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500이다. 네, 월차임이 50이다. 그럼 이자는 소임차인에 해당해. 근데 만약에 보증금이 6,500이다, 차임이 50이다, 이럴 경우는 이자는 소임차인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돼. 이게 주임법과 좀 차이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소임차인 여부도 환산보증금으로 판단한다. 그 위에 건 똑같아요. 1번.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추면 되고, 대지 가입하면 건물가에게 2분의 1까지만 정하고, 여기는 주택임대차위원회 이런 건 없어요. 임대차위원회는 없어. 자, 오른쪽에 기간 정함이 없어. 1년 미만으로 정해. 1년으로 본다. 이거는 환상보증금 넘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되죠. 또 1년 미만으로 정한 이 기간의 요약은 환상보증금 이하는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환상보증금 초과되면 둘 다 주장할 수 있죠. 자, 갱신 요구권. 이거 주임법, 상위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임대인은 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아래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기 연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둘이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지, 동의 없이 전부 전대, 동의 없이 일부 전대. 일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죠.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뭐 이런 거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전부 일부 멸실도 있고요. 전부 일부 멸실. 근데 밑에 철거 재건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이며 아래 셋중 하나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이 돼요. 철거 재건축 경우는. 이게 내 마음대로 철거 재건축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건물을 이렇게 사가지고요. 이런 게 있어. 건빌딩을 이렇게 사가지고,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5층인데 부시고 한 10층 이렇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건물이 멀쩡해. 근데 이걸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철거 재건축은 안 된다고요. 예전에 이걸로 이런 걸로 피해를 봤거든요. 아래 셋중 하나 사유가 있어야 돼. 처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 시기의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른다. 노후, 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중 하나 사유가 있어야 돼. 있어야 되고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을 위해서 점유율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2번. 최초 기간은 항상 포함하는 거야. 포함해서 몇 년까지? 10년까지. 3번, 4번, 5번 조심해야 돼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차인 것을 본다. 까지 똑같이 적용되는데, 다만 증액을 청구할 때 환상보증금 이하는 절대로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고요. 환상보증금 초과되는 경우는 조세 공과금이나 주변 상가거래 차임 보증금 등을 고려해서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감액도 마찬가지고요. 6번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에서 가능하다고요. 대위에서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안에서만 다음 페이지 갑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 이거는 이제 환상보증금 이하일 때는 이걸 적용하는 거고 환상보증금은 초과되면은 민법 적용한다고 그랬죠. 특히 2번이 그런 거죠. 2번. 법정 갱신되면 1년으로 본다. 근데 이걸 환상보증금 넘으면 틀리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환상보증금 넘으면 임대인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환상보증금 이하일 때는 임차인만 해지 통고되고 임대인이 통고받고 석달 전에 회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환상보증금 넘으면 민법 적용하니까 둘다 계약 해지 통고되는 거고 임대인 통고하면 6개월 후, 임차인 통고하면 1개월 후 효력이 있는 거죠. 자, 차임 증감 청구. 마찬가지. 100분의 5. 100분의 5. 한번 증액을 쓴후 1년에 못한다. 감액은 제한 없다.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증금 월차임 전환. 월차임 전환은 아까 주임법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였잖아요. 상임법은 상계약 경우는 연 얼마야? 1할 2푼. 연 1할 2푼. 그다음에 기준금리 곱하기 4.5에 또, 여기 또 곱하기네. 둘 중에 뭘로? 낮은 걸로. 숫자만 외우시면 돼. 상가 쪽에 숫자가 더 크다. 1할 2푼 곱하기 4.5. 곱하기. 이긴 더하기 3.5. 이런 것들만 주시면 돼요. 밑에 판례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판례는 상임법에서는 잘안 나와요. 중개신문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민법에서는 이제 일부 좀 필요해요. 필요하고 읽어보시고 이 부분이 정 궁금하다 하시면 이제 기본서 부분에 우리 심화이론 그쪽을 한번 보시면 내용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고 그다음에 166페이지 갑니다. 166페이지. 자, 권리금 제도. 권리금 제도는 거기 이제 양괄호 2번까지 들어가시면 양괄호 2번. 이번에 작년 10월 달에 숫자 개정된 게 있어요. 자, 얘는 임대인이고 얘는 임대인이고, 얘는 임차인이고,
신규 임차인이에요. 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찾아서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권리금 받는 걸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걸 거절할 수 없다 이거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어요. 원칙적으로 이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기간이 중요해요. 기간이 끝나기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야. 종료시까지. 이 1개월 전이 아니에요. 종료시까지고 작년에 이게 3개월이었어. 3개월.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네 가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첫 번째는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요구 수수. 나도 줘. 그랬죠. 나도 줘. 두 번째는요. 신규 임차인에게 이를 하게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야, 주지 마. 주지 마. 주지 마. 세 번째는 현저히 고액 차임 보증 요구하는 행위. 너부턴 따블이야. 너부턴 따블이야.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네 가지 하지 말라고요. 첫 번째, 나도 줘. 주지 마. 너부턴 따블이야.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걸 네 가지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마라.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이 이걸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는 거지.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평가된 권리금 중에 낮은 거. 왜냐하면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놓은 권리금을 둘이 짜고 금액을 부풀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낮은 걸로 한다. 종료 당시 평가된 권리금 중에 낮은 거예요. 높은 거 아니에요. 자,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임대차 종료되고 3개월이나 행사하지 않으면 시완성으로 소멸되버립니다. 자, 오른쪽에 권리금 보호 제한. 1번이 참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한 가지만 있어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 대표적으로 뭐예요?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3기 연체 해지 뭐 이런 거, 뭐 동의 없이 전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전부 일부 멸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권리금 받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다음 2번에는 임대인이 다음에 네 가지 경우는 임차인에 추천한 신규 임차인과 정당하게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읽고 가시면 돼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구나, 임대차를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구나, 뭐 사실 그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D급번 중요하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주어는 임대인이라고 그랬죠. 임대인. 근데 주어가 없으니까 시험에 주어 안 될 거예요. 임대인이 내가 너한테 이제 권리금 주고 내보내야 되는데 내가 네 상가금을 내가 직접 쓰려면 권리금 주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줄 능력은 안 되고 주기도 싫고 앞으로 내가 1년 6개월 동안 여기를 비우겠다. 이런 손해를 감수할 테니 당신은 권리금 못 받고 나가라. 뭐 이런 의미라는 거야.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니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온 거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받았다면 넌 당신은 만족한 거니까 이때 임대인은 네가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과 정당하게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권리금 적용 제외. 다음의 경우는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권리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상임법에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일부. 네, 주의할 점은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뭐 이런 말 나오는데 끝에 보면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개정된 거예요. 이 전통시장이 대규모 점포에 포함돼서 실수로 권리금 보호가 안 돼버리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다음에 뭐 국유재산, 공유재산 당연한 거고. 다음 밑에 계약은 뭐냐면 국토부 장관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걸 외우는 방법은요. 국토부 장관의 기억,
권리금도 기여, 이렇게 외우를 했죠. 국토부 장관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정해 권장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권리금의 감정 평가 절차 방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때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권장은 법무부 장관. 이게 법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 해급 바뀌지 않도록 주의할 부분이에요. 3기 연체 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이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4월 17일자로 신설돼서 우리가 또 시험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 분쟁 조정위원회가 주임법, 상임법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꼭 둔다. 공단 지부에 꼭 두고 각 시도에는 그저 둘 수 있었죠. 밑에 조정상을 보면 차임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그리고 보증금 건물의 반환, 유지수선 들어왔죠 지금. 근데 제가 실수로 하나 빠진 게 있으니까 적으세요. 뭘 적냐면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 적으세요. 뭐 5-1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권리금 분쟁이 제가 실수로 빼먹었어요. 다시 차임 보증금 반환 증감, 차임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분쟁, 그리고 보증금 건물의 반환, 그다음 유지 수선 이런 것들, 그다음 권리금 상가니까 권리금 분쟁도 있고, 그다음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까 공인중개사 보수였죠. 보수. 다음에 똑같아요. 5명, 30명 위원, 임기는 몇 년? 3년. 연임도 가능했어. 조정 신청들은 며칠 안에 60일이라는 조정 맞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 의결 거쳐 30일 범위 안에 연장할 수 있다. 똑같이 가요.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경매 파트 공부하겠습니다.